이재명 씨라고 아시잖아요. 예. 그분이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, 네. 아니면 다시 뭐 대선에 또 나올 것인지.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대가리가 터져도 대가리를 박는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? 쉽게 얘기하면 대니 안 되는데 못 먹어도 고야. 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면 또 나온다고 보긴 하는데. 대선에 또 나온다? 또 나온다고 보긴 하는데. 그리고 어쨌든 간 이분에 대한 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이분은 약간 교주 같아.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미쳐온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. 네. 뭐 대성 통곡을 하지 않았나 울지 않았나 막 난리도 아니대.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행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운 자체가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게 조금 있어요. 아, 별로 안 좋다고요?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모아님은 도예요. 원래 성향이. 모아님은 돌아서 이게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본인이 자제해야 되지 않나. 그리고 본인도 지금 자제하려고 그럴 거예요. 왜냐면 전인이 지금 저지른 게 너무 많잖아. 네. 너무 서프라이즈 하잖아.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행동 거지를 조심히 하고 자기가 숨죽이고 있기는 하나 그게 이제 스슴스슴 나올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연말부터 터지기 시작한다. 10월, 11월, 12월부터 연말부터 뭐 좀 잠잠해졌다가 갑자기 10월, 11월에 뭐가 이렇게 일이 터지고 시끄러워지면서 뭐가 발단이 되고 뭐가 문제가 되고 뭐 일이 벌어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이겨내면 다시 대선 후보에 등록을 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. 그렇죠. 근데 경기도시에서 또 못하나? 글쎄요, 지사를 두 번, 세 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을까 너무 버는 거 많아. 개인적으로 경기도 살면서 잘하신 것 같아. 왜냐면은 그거 인정을 해. 없는 사람한테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. 왜냐면은 자꾸 뭘 퍼주니까 이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. 네. 왜냐면은 표를 두둑하게 챙길 수 있잖아. 왜냐면 자기 돈 아니잖아. 나라 돈이잖아. 쉽게 얘기해서 내 돈 아니에요. 줘도 어때? 앞에서는 현량한 아주 선민 척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주고만 나면은. 그다음에 알아서 가냐. 이분이 그래서 표가 더 많았던 건데. 뭐 선생님 잘못하면 테러 당하겠네. 아 몰라. 어쩔 수 없지 뭐. 이미 많은 했고. 일단은 아니 경기도지사 시절 때 저도 이제 경기도민이다 보니까 네. 혜택 같은 거 보면은 또 그런 부분은 그런 거는 잘해요. 내가 자기 거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건 줘도 남한테 결과는 뭐예요. 좋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 올 수밖에 없는 거지. 정당을 국민의힘 바 아니에요? 중립! 중립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. 아, 사람들이 그래요? 봤을 때. 교주처럼 딱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뭘 퍼주니까 네. 딱 그 내 거 아니니까 정책이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런 정책이 많이 보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되게 많아 보여요. 일단은 알겠어. 이거 더 했다가 선생님 틀어 나갈 것 같아. 알았어.